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겪었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막상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쉬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헤쳐나와야 할지 탄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배고픔을 미리 아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보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8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떡이 몇 개나 있냐고. 7개가 있다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그날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남았던 그 음식이 일곱 광술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는 약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은 이 무리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성인의 숫자만 4천 명이 되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7개의 떡과 2개의 생선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떡 7개와 그리고 2마리의 생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사람들 불러 앉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십니다. 이들은 떡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 아마도 떡을 먹는 시간보다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과정은 결코 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 시간과는 아주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날 보잘것없이 보이는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모든 우리의 피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큰 일을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이 다 그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조직력과 행정력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어왔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풍성한 공급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떡 7개로 약 4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냥 먹이셨던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다고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겨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먹이지 않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신 겁니다.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면 그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다 그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떡 기적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직접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파 언약의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과연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나의 감사 제목에는 어떤 감사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감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영혼을 위해서 또한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학업과 직장과 재물과 건강에 대한 삶의 안정으로 인해 드리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함의 기준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에 비교하면 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3일의 가르침과 몇 시간의 식사 시간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성경에 두 번이나 사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육체적인 배고픔 따위는 예수님이 도우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감사보다는 육적인 것에 대한 그 더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필요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같이 받아서 먹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예수님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가복음 17절, 8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내가 가진 감사의 제목들은 혹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과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감사 제목기는 상반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부분에 감사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하지만 또한 그 외 것에 있어서도 감사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주신 것만 대한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 사랑, 평안, 재물, 이 건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슬픔, 고통, 아픔, 눈물, 좌절, 그 불안에 대한 감사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 내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들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조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 또한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두가 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